뭐 이입을 해갖고. 그니까. 저희도 연예대상 끝나면 고깃집 하나 잡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저희 응원단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 따로 이제 호텔을 잡을 정도로 거기 응원단에서 뒤풀이를 거하게 하셨대요. 소규모로. 네. 많이 취하시죠? 각하. 각하는 근데 너무 뭐랄까. 각하 언제 때 용어인데 각하. 아, 제가 형님이라고 했다고 혼난 적 있어갖고. 머릿속에 형님인데. 어떻게 하면 형님이라고 해서 혼나겠지? 너무 멀리 가서. 아니, 이게 너무 하늘과 땅이잖아요. 뭐 혼난 적 있어갖고, 예.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은 좀 자제해달라고. 연락이 온다. 아유, 각하. 예, 예. 저희 형님이 낫네요. 그래요, 그래요. 웃기네. 자. 나승윤 씨도 이거 유치 성공하고 나서 보너스. 없었어요? 네. 이야, 선불로 받으셨어요. 그냥 그런 영광의 자, 선물이죠. 아, 영광의 선물. 영광의 선물.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낮아요. 저도 모르게 이입이 돼서. 근데 솔직히 제가 훨씬 더 많이 얻었어요. 저희 모든 참가자들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88올림픽 유치에 예. 활동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모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좋아. 이제 계속 모임을 더반 게 있어요? 더반 게? 더반 게. 더반 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닌데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네. 하시다가 막 아, 이거 괜히 한다 그랬나 너무 힘들지 않나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많았어요. 특히 초기에는 예. 뭐 가족을 놔두고 친구들을 예. 놔두고 항상 비행기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낯선 호텔 방에 예. 있으면서 과연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해서 좀 회의도 많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 1년이 이제 고비였던 것 같아요. 예. 1년이 지나니까는 그때 평창에서의 그런 도민들을 만났던 그 감동 그리고 IOC 위원들이 그때서야 정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또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친구 대하듯이 너무 따뜻하게 대하면서 아 이래서 내가 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저번에서의 그 PT 이후에 본인에게 뭐 생긴 변화가 좀 있으세요? 어때요? 알아봐 주신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네. 생겼다. 뭐, 사인 많이 해달라고 사인? 사인도 가끔씩 있고 근데 받아보면 아, 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악필이라서 약간 좀 실망하는 눈치고 빵집이나 슈퍼 가도 뭐 알아봐 주시고 약간 좀 예, 많이 약간 DC해 주고 그래요? DC 예, 한번 네.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서요. 네. 이제 아버님이 외교관이시다 보니까 캐나다 가셨다가 영국 그리고 덴마크. 말레이시아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어느 나라세요? 아무래도 캐나다가 아닌가 싶어요. 두 번을 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몬트리올하고 오타와에 살았는데 거의 한 6년, 7년 있었기 때문에 한국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 2의 고향인 것 같아요. 가장 그 환경을 바꾸면 가장 안 좋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결심을 하셨어요. 네, 솔직히 자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저희 부모님의 이제 좀 강력한 권유 때문에 들어오게 됐었고요. 고등학교 때 조금 놀기 시작했어요. 조금 놀은 뭐예요? 네, 조금 놀았기 때문에 클럽 좀 가시고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파티 좀 하고. 네, 그래서 파티도 이제 친구들 집에서 파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대학을 보내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일반 고등학교로 오신 거예요? 네. 외국인 학교도 많았을 텐데 왜? 저를 한국에 보낸 이유가 이제 네.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적응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학교를 다녀야 됐었고 당연히 한국 대학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좀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말 안 듣는 아들 군대 보내는 심정으로 이렇게 네. 한국식 교육이 좀 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근데 조금 불공평한 게 저희 오빠도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빠는 이제 이대 독자이고 그래서 그런지 표면적으로는 이제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적응하라고 한국의 뿌리를 내리라고 했지만은 또 아주 현실적인 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길이 살 길이요. 아래랑 TV 아나운서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좀 이쁘셨나 봐요. 아나운서 하면 그 단아한 이미지. 예쁜 얼굴 먼저 떠오르거든요, 솔직히. 아리랑 TV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주 시청자가 네. 외국인 그리고 교포들이기 때문에 미의 기준이 좀 서구적 미요? 서구적 미 아니면 정형화되지 않았고 굉장히 저희는 좀 개성 있는 앵커들이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방송국에 있지만 아나운서들은 보통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혹은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네. 예, 아니면 내근 정도 네. 뭐 기술직부터 해서 다 하셨다고. 96년